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충북 제천에 왔습니다. 충북 제천 의림지에 왔는데 여기에 그 오디로 요리하는 아주 특별한 음식점이 있어서 일부러 우리 지인님과 같이 참석했습니다. 저번 때 국수 먹었을 때 지인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여기 오디 왔는데 여기 한번 드셔보셨어요? 아, 제가 여기 자주 오는 곳이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여기에 손님 접대하기도 되게 편하고, 네. 그리고 올 때마다 이 신선한 재료와, 그리고 농장에서 직접 하신다는 그런 야채들이 많아가지고. 아, 여기 보니까, 보니까, 이 꽃으로 이 음식을 이렇게 만드셨네요. 네, 꽃이 상당히. 진짜 처음 봅니다. 네, 처음 보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죠? 아, 네. 진짜 이 꽃을 먹을 수 있다니. 대단한데. 다 식용꽃인가 봐요, 그죠? 예, 식용꽃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그죠. 예, 예. 그리고 이 오디잖아요. 이거 오디. 예, 우리 어렸을 때 입이 빨개지고 까매지는 오디. 예, 여기 그래서 이름이 오디향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오디향. 예, 아, 그래서 가게 이름이 오디향이에요. 가게 이름이 그래서 오디향이군요. 예. 와. 상당히 큼직큼직하고 맛있어 보여요. 왜? 예, 제가 여기 와서 주로 먹는 거는. 이 꽃밥도 많이 먹지만 가장 잘 먹는 거는 육회 비빔밥. 아, 육회 비빔밥. 예, 예. 아, 그래서 육회 비빔밥이 되었구나. 예. 이렇게 육회 비빔 육회로 만든 건데 육회도 풍성하고 제가 한 10번에 9번 이상은 예. 육회 비빔밥을 먹습니다. 아, 그거 노끄럭에다가 이렇게 예. 아주 신선하고 이 육회도 괜찮고 옆으로 덤으로 오는 이 미역국은 제가 2번 이상 3번 정도 꼭 먹고 갑니다. 예. 아주 진해요. 아, 그래요? 예. 이렇게. 그리고 이 밥이 참 특이하더라고요. 예, 돌솥밥인데, 이건 예. 이제 실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에 오디가 있어가지고. 오디네요. 버섯밥 예. 오디. 예, 이거 보니까, 와, 이거 보세요. 밥 위에 오디가 이렇게 빨갛스름하게. 아니? 거무칙칙하다. 거무칙칙하다, 얘들아. 야, 근데 이제 오디밥이라는 거는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, 이 오디밥과 꽃밥. 예. 그리고 육회. 예. 야,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주변에 밑반찬들이 도토리묵이라든가, 네. 그리고 뭐 가지, 네. 그다음에 이제 튀김 같은 전, 네. 전 같은 것이 상당히 많고. 이게 뭐죠? 아이고, 전화가 들어오네. 이거는 그 묵. 도토리묵 같은데 버섯인 같은데 이것도 예, 예. 도토리묵 짜갈치 같아요. 아하. 근데 이것도 상당히 쫄깃쫄깃한 게 예. 맛이 있더라고요. 저는 오늘 이 비주얼 중에서 이 꽃밥이 가장 이쁜 것 같아요. 특히 여성분들이 이 꽃밥을 한번 드시러 여기 꼭 오세요. 제천 오시면 요리 구경하시고 이 꽃밥에다가 이 오디밥 그리고 오디사라다 그리고 우리 지인님이 추천하는 육회 비빔밥. 야, 이 제천 이 한으로 만든 육회 비빔밥 꼭 여기 와서 식사 한번 해보세요. 저도 한번 맛있게 예 맛있게 한번 먹어보고 예 아주 강추하겠습니다. 예, 강추. 강추. 예, 이상 개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꼭 오세요. 명함 한번 줘볼까요? 아, 명함요? 네. 예. 여기 이렇게. 예, 오디에다가 예 오디향 제천시 의림대로. 594 모산동이라고 합니다. 여기 예. 제천 오시면 오디향 오셔가지고 맛있는 꽃밥과 오디 샐러드 그 다음에 오디밥 그 다음에 육회 비빔밥 꼭 드시러 오세요. 감사합니다. 박수. 꽃밥을 지금 아까 오디밥에다가 한번 비비고 있습니다. 제가 한번 한 숟갈 듬뿍 떠서 한번 보여줄게요. 예, 밥에 꽃밥 보세요. 이야, 밥에 꽃이 있다는 게 진짜 멋있어요. 좋아요. 여성분들이 한번 오시면 이 꽃밥 꼭 드세요. 네, 다음은 저희가 육회거든요. 네, 지금 육회 밥을 좀 비벼서 예. 네. 아, 보세요. 한우에 이 붉은 육회살이 그죠? 참기름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지금 밥을 지금 비비고 있거든요. 예. 네. 한번 더 비벼볼까요, 우리? 맛있어요, 지인님? 아유, 그럼 꿀맛이죠. 예. 이렇게 한 번, 꾹 떠가지고. 한번 드셔보세요. 예. 와, 맛있겠다. 맛있어요? 저도 한번 이 꽃밥 한번 먹어볼게요. 꽃밥.
꽃밥이요. 과연 어떤 맛인가? 꽃이 씹히는 게 진짜 맛있네요. 야, 꽃밥이 이렇게 맛있다니. 네,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엄지척.